작가 유영경의 오픈 수장고, 한국 안녕을 다녀온 후기 영상입니다. 오픈 스튜디오가 임시적인 전시장으로 전용하는 행사라면 오픈 수장고는 수장고를 전시장으로 전용하는 행사겠죠. 유영경의 오픈 수장고에서는 수장고로 쓰이는 곳이 아파트다 보니 아파트 실내 작품을 몇점 걸어놓긴 했지만 방문자들이 원하면 선반 위에서 작품을 빼내서 포장을 다 일일이 벗겨서 작품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의 수가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오픈 수장고 행사는 올해 2019년도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12시부터 밤 늦게까지 유영경 작가가 오픈 수장고로 사용하고 있는 용인 수지에 있는 어떤 아파트 실내에서 열렸습니다. 작품 수장고라고는 말하지만 그 곳이 아파트다 보니 가재도구가 거의 대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방문자들에게 음식하고 술을 계속 제공해서 연말 분위기 잘 즐기다 왔습니다. 저는 그곳에 오후 6시쯤 도착을 했는데 듣자하니 진짜로 오후 12시부터 틈틈이 사람들이 계속 방문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방문자들 가운데는 유영경 작가의 팬층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실제로 주변에 얘기를 나눠보면 유영경 작가의 작품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 팬들이 있더라고요. 유영경 어떤 작가길래 그렇게 팬이 많으냐? 정교한 화면 구성을 하는 거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대로 그림을 막그리죠. 그래서 대상, 인물, 대상을 막그리죠. 그리고 유영경 작가가 학부 시절이었던 2000년대 중후반에 그려진 초기 작품에서는 인간의 성욕을 표현해내는 굉장히 보기 드문 여성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이 유튜브 영상 초반에는 유영경 작가의 초상화 모델을 선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올리자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예정에 없이 3부작까지 올렸습니다. 너무 관광이어가지고 사실 잘안 나와요. 근데 그래도 얘 볼륨을 약간 줄수 있어요? 어떻게 줄이야? 내가 해볼게. 제 오른쪽에 이거 이거. 활용 점정을 보여드려야겠는데. 코도 낮고 오른쪽 눈이었어. 내가 그때 말할 때 왼쪽 눈이라고 그랬는데 그림을 보고 말해서 오른쪽 눈은 너무 처졌고 착장 마음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걸 적극 제가 허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작용 같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끝. 그림. 오늘 작업은 끝이라는 거죠? 네, 뭐. 당연히 몇 프로인지 모르고.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11분. 내가 여기 6시, 아니, 오후 3시 20분에 왔으니까 중간에 뭐 장도 보러 가고 그랬잖아. 한 3시간 있어. 그럼 그 영상에서 유영경 작가의 그림 모델 처음 선 거냐? 아, 그렇진 않아요. 2017년도 유영경 작가가 경기도 광주에 작업실을 쓸때 그림 모델 서러 몇번간 적이 있고 그때 완성된 그림이 2018년도 유영경 작가 개인전 포스터로 쓰였습니다. 그때 쓰인 그 그림의 얼굴이 제 유튜브 프로필로 쓰이고 있어요. 그럼 2017년도 모델 선게 처음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처음 유영경 작가의 그림 모델을 선 거는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경기도 화정역 근처에 유영경이 작업실을 사용할 때 모델 서러 몇번 갔다라고 해요. 저는 한번 갔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유영경 얘기 따르면 세번 이상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작은 그림 몇 점이 남아 있습니다. 미술평론가가 왜이 화가의 그림 모델이 됐느냐. 한해 전으로 돌아가는데 조계사 근처에 OCI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OCI 미술관에서 젊은 작가를 뽑는 공모전을 했는데 2010년도. 그때 선정된 작가 가운데 한 명이 유영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이 또 저였어요.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심사위원들에게 최종 당선된 작가 가운데 두 명을 골라서 작가론을 쓰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작가 두명 중에 한 명이 유영경이었습니다. 유영경의 오픈 수장고 이름이 한국 안녕이다 보니 한국을 유영경이 떠나는 거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한국을 떠납니다. 언제 떠나냐면 2019년도의 마지막 날 12월 30일 날 출국하는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놨다고 해요. 유영경은 출국해서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독일에 머물면서 한국과 독일을 오가면서 창작 활동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출국과 송별 파티가 겸한 수장고 파티였습니다.
이어진 영상에서는 제가 오픈 수장고의 입장에서 그 내부에서 찍은 영상이 이어집니다. 기억해도 썼다. 어, 봤어요? 문, 열어도 되나? 어, 안 되네. 벨 눌러야죠. 오픈 수장고? 왜 이렇게 문 안 열어? 어, 안녕하세요. 어, 너구나. 어, 사람들 많이 왔네? 네네. 아, 씨. 어, 오늘은 고생하셨겠네요. 아니야, 뭘 고생해. 대중교통을 안 왔어. 아, 차로 왔어. 차로 왔어. 와, 사람들 많다. 네. 안녕.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안녕. 네. 너무 좋아서 입만 막겠네.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아, 다 식사하고 계셨네. 내리냐? 네. 여기도 여기 있고. 나 맛있는 거 먹어요. 어, 진짜 전시하고 있었네. 오셨어요? 네. 아, 예, 예. 왔어요. 네. 아니. 어, 슈퍼스타. 연예인 슈퍼스타. 아니죠? 우리 조카. 아, 안녕하세요. 네. 언니, 네. 표정. 네. 네. 어머님이시죠? 네, 엄마예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케이크 싸운다고 계속 그러는데. 아니, 아니. 아, 그래서 오다가. 빵집을 못 찾아서 따로 내려서 가겠다는데 그냥 오라. 선생님이랑 준현 씨는 여기 어디서 먹어? 아니면 상 차려드릴게요. 예. 상 그냥 그거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수 없으니까 한쪽으로 조용히 빼드려. 구성으로 구성으로. 어. 논란 유발자들. 논란 유발자들. 이쪽으로. 이쪽으로. 천정까지 하지 않았어요? 천재요. 안 왔어. 아, 나한테 온다 그랬는데. 와, 너무 감사하다. 어,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어, 이런 공간도 있었구나. 어. 와, 여기 되게 진짜 큰 집이구나. 아, 예. 예, 뭐, 어떻게 재밌냐, 갤러리. 같이. 거기서 짐, 예, 알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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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여러 번 해서. 태연 글? 저렇게 잘 보세요. 잠깐. 뭐 그래도 좀 더 먹죠. 예, 예, 좀 더 먹자. 좀 뭐 먹을 거 좀 먹죠. 예. 음료수도 있고. 예. 카톡 볼게요. 예. 아, 가시게요. 예. 카톡이 보낸 게 안 온 것 같은데 나한테. 아직 안 보냈어요. 집에 가서. 아,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어. 어디? 어디 있어? 어. 구경. 착각. 아, 아니 아니 그 그냥 부른 거. 이건 언제 거예요? 이건 2014년 취리 그 스위스. 18년. 한 바탕에 저도 약간 이런 풍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유 작가님 그린 것 중에 이렇게 방 안에서 이렇게 막 그런 이런 풍의 그림이 있잖아요. 침대에 네. 침대요? 아, 알죠, 알죠. 아. 근데 저거 말고요. 이렇게 약간 이런 색감.
역시. 어. 아, 이게 뭐야 이거? 대박이다. 자, 가위가? 가위 가지러 갔어. 아, 가지러 가셨구나. 누가 보자 그랬어 이거? 갑자기 좀 미안해지는데? 누가 보자 그랬을까요? 자기도 안 봤잖아, 왜 그래. 대우 씨도. 저도 안 봤죠. 이 기회에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 안 세워도 돼. 기울여서 배우기도 어렵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이거 되게 덕지덕지 아주 초창기의 그런 느낌이야? 덕덕덕.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나도 이 그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리도 보일 것 같아. 아, 그게 안 나와서. 괜찮아, 괜찮아. 길이가 괜찮아, 안 나와가지고. 됐어요, 됐어, 됐어. 어, 누나 이거 좀 누나 가져다 줘야겠다. 붙었어? 아니야, 이거는 이게. 아, 됐다. 이것도 초기작인거잖아요, 그죠? 완전 초기작, 완전 초기작. 완전 초기작 때 나온 작품이. 네. 와, 멋있다. 오, 대박이죠. 네. 아, 근데 확실히 사진이랑 이게 완전 다르다. 나보다 다르다. 네. 네. 훨씬 좋은 게. 실제로 봐야지. 그죠? 크기도 그렇고. 지금 완전 오픈 수장 건데. 오픈 또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다. 저분이. 네. 빨개 벗고 있어갖고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 자기가. 어, 멋있어. 신발 벗고 있어. 이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빼.